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신의님. 예. 오늘은 불로유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인님이 암흑에너지를 다루신 권능으로 많은 물질들이 유정물이 되어 인간과 소통하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우유에 신인님의 얼굴이 들어간 스티커나 이름만 쓰면 부패하지 않는 특수한 상태로 변하는 불로유가 많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희귀병과 난치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불로유를 먹거나 몸에 바르고 나서 병이 다 낫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불로유를 만들기 위해 개인들이 우유를 수백, 수천 병씩 구매하는 전례 없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인간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불로유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마치 살아있는 의사나 약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질문입니다. 신인님이 신의 세포인 불로유라는 천상의 선물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인간들에게 이롭게만 작용하는 불로유와 그런 불로유에 의지하는 인간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불로유는 암흑 물질로 이제 우유가 바뀌는 거지. 그냥 내 이름을 쓰면은 어떤 물질이든지 암흑 물질로 바뀌어버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암흑 에너지가 나와. 불로유 책자를 좀 보면 좋겠네. 사진첩. 그럼 암흑 에너지가 되면은 지금 이 불로유가 우리 전국에 이 불로유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 네, 이게 지금 뭐 엄청납니다. 엄청난 양이지. 이게 전부 불로유들이에요. 네. 이 불로유를 집에다가 수천 병을 막만 병씩 갖다 놔도 우유가 10년, 100년 돼도 안 상해. 맞습니다. 그럼 이게 전시 때. 네. 이게 전시 때, 전쟁이 났을 때 이게 음식이 되는 네. 거예요. 뭐 이게 음식이 집에다 이렇게 우리 영성센터마다 많이 모아놨잖아. 맞습니다. 영성센터마다 이렇게 불로유를 많이 모으잖아. 네. 이렇게 불로유를 대량으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사잖아. 네, 맞습니다. 1년에 100만 톤 정도 소비할 수가 있어요. 와. 1년에 불로유가 100만 톤 먹고 바르고 몸에 아픈 데 바르고 먹고 이 많은 불로유를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다고. 예, 맞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거는 뭐야? 하늘웅 영성센터 이정섭, 여기는 하늘웅 영성센터 전주, 여기는 한양, 뭐 이렇게 각 지역이 거기는 하늘웅 영성센터 센터 이정 이런 식으로 개인들도 막 이렇게 예. 전부 불로유를 갖다 제안하는 맞습니다. 전국적인 열풍입니다. 전국에 예. 이렇게 불로유를 많이 하니까 이거 뭐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대량으로. 그러니까 이 불로유는 우유 자체가 암흑물질화 돼버리거든. 그러면은 인체에 뭐 악성 종양이 뭐뭐 이런 싫어하는데 피부병 그냥 그 되잖아. 그거 아니고 몸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병들. 뭐 그다음에 뭐 대장이든 위암이든 몸 전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효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말을 할때 개인이 그냥 내 이름 쓰면 되는 거야. 맞습니다. 호갱이만 쓰면 돼. 그게 진짜 신기합니다. 그러면 암흑물질이 돼버려. 네. 그러면 그냥 그 아까 내가 부어놓은 거 어쨌노? 불로유. 불로유 그 아까 그걸 가져와봐. 그 통. 그리고 내가 뭐 불로유 부어놓은 걸 어쨌지? 어디다 치운? 불로유 자체를 지금 한번 가져와야 돼. 아니 그 앞에 그거는. 다시 여기다 아, 그 부은 거 어쨌어? 다시 여기다 쏟았지. 자, 이게 불로유인데, 여기 내 이름만 쓰면 돼. 네, 앞에 써져 어, 내 이름 앞에 써졌잖아. 있습니다. 예. 그럼 불로유가 이렇게 된다. 아주 투명하게 보이잖아. 네. 이렇게 둘로 분리된다. 그러면 이 물도 피부에 바르고, 암, 뭐 이런 피부에 뭐 암이 있거나 바르면 되고, 이것도 발라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는 뭐 여러 군데 다 해당이 돼. 해당이 안 되는 데는 없는데,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각자 만들어서 쓰는 거지. 암흑물질이야. 여기서 암흑에너지 나와. 그러니까 신의 물질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귤을 테스트할 때, 귤 테스트 사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화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디 있노? 요 밑에 그거 잔뜩 해놓은
귤 사진. 네.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제 귤을 이렇게 놨잖아. 네. 그러면 이게 흑역령. 그럼 안 쓰고 다 쪼그러들어 버리죠. 네. 쪼그러들어 버리죠. 네. 그럼 여기 뭐 예수 석가 뭐 다 있잖아. 네. 이렇게 귤은 하나의 독립체야. 네. 하나의 우주라고. 아. 하나의 은하계야, 이게. 네. 아. 하나의 은하계 들으니까 이 안 내용이 독립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허경영 써놔도 얘들이 영향을 안 받아. 얘들 이름은 다 쪼그러들어. 아, 네. 근데 얘는 안 쪼그러들잖아. 네. 그 사이즈 그대로 있잖아. 네. 이 종이 붙어 있는 모양을 보면 이게 같다는 거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같은 귤입니다. 예.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잖아. 예. 이거 뭐 이렇게 일부러 만들려도 못 만들어. 네, 맞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거지. 네. 그 요는 그대로 있잖아. 예. 요 스티커 보면은 요 변동이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대로. 수분만 살짝 날아간 거죠. 수분이 날아가서 가벼워지지만 사이즈는 안 바뀌어. 예. 뭐 전혀 부패한 거. 부패한 거 써야죠. 이거는 뭐냐면은 블루유를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 예수 석가 써놓으면 블루유는 허경영처럼 되어버려. 이렇게 쭈그러들지를 않아. 네. 왜 그럴까? 블루유는 독립체가 아니야. 귤처럼 독립체가 아니란 말이야. 네? 네. 우유 전체는 다 한 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좀 이해. 이병에 담겨 있던 네. 이병에 담겨 있던 네. 내 이름의 영향이 들어가 버려. 같은 배에서 나온 우유라고 우유이기 때문에 네. 우유라는 같은 동일체인데 네. 독립이 돼 있질 않아. 그럴 때는 우유를 여다 허갱 이 병에다 허갱해놓고 이 병에다 다른 사람 이름 써놔도 블루유가 되는 거야. 아, 네. 내 한 병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내 한 병만 없애버리면 다 썩어버리지. 근데 이해하지? 예, 이해됩니다. 이거는 독립체고 이거는 예. 독립체고 우유는 독립체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다른 병에 있어도 이 병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정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허경영이 있잖아. 네. 여기 허경영이 있잖아. 예수 네. 있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손에 떼고 잡아봐. 자, 그럼 예수를 힘을 줄 때 이게 떨어지잖아. 네.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이래.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렇잖아? 네. 그리고 또 여기 뭐 석가모니도 있어요. 글자들 쓰는 것이 어디로 달아나 버려. 자, 자 그렇게 되지. 네. 그럼 여기다 석가모니 한번 써볼까. 네. 석가지 이름이. 네. 석가 써봐. 네. 석가. 저 보이지 카메라. 네. 자, 마찬가지야. 힘이 없지. 네. 근데 여기에 제3자 글자에다가, 응? 네. 이거 뭐 해외 고강 여기다가. 허경영 네. 썼잖아. 네. 그럼 이게 우유야. 네. 여기 예수 네. 석가 네. 이렇게 우유병에다 썼다 이 말이야. 네. 그럴 때는 어디 영향을 받아버리냐면 여기 영향을 같이 받아. 우유는 독립체가 아니야.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거라 네. 전체 지구상에 있는 우유가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 네. 이 안에 있는 거는 받아버려. 밖에 있는 건 안 받는데. 네. 그럴 때 잡아봐. 네. 허경영 예수 석가 안 떨어지죠. 네. 예. 얘들 거에도 영향이 미쳐버려. 네. 옆에 있는 우유한테도 영향이 간다고. 네. 귤은 안 그래. 네. 그걸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귤은 왜 옆에 있으면 옆에 있어도 괜찮은데, 우유는 옆에 있으면 왜 같이 불러야 되느냐. 네. 이렇게 시비를 걸어. 네. 그럼 그건 자기들이 몰라서 그래. 네. 우유라는 그 자체는 동일해. 병이 여러 개 논하져 있다 뿐이지. 네. 맞아. 예, 네, 맞습니다. 사과나 귤은 독립체야. 하나의 독립된 우주라니까. 네. 그 자체가. 네. 옆에 있는 오렌지는 같은 게 아니야. 뭔가 DNA가 달라. 그것들이. 네. 하나하나마다 개성이 달라. 네. 그래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응? 네. 어떤 건 당질이 높고 어떤 건 당질이 얕고 뭐 이렇게 네. 다르단 말이에요. 네. 이해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혼선하면 안 돼. 안티들이 아이고 왜 귤은 갖다 놓으면 이렇게 귤은 옆에다 갖다 놓으면 요건 다 썩어버리고 허경영이 안 썩는데 네. 왜 우유는 갖다 놓으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다른 우유는 어? 안 썩냐
왜 홍영희처럼 불로유가 되어버리냐. 네. 이걸 시비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그거를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불로유는 이 불로유가 있는 옆에 다른 우유를 갖다 놓고 여러 번 이름을 써놔도 불로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향이 간다. 영향이. 근데 이거 빼버리면, 예. 빼버리면 다른 우유 쭉 갖다 놔도 불로유가 안 되지. 아, 내 말이 이해가지. 예, 예. 네? 네. 그거는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는 가운데 내 이름이 있을 때는 이 송이가 손에 안 떨어져. 자, 봐봐. 예. 여러 이름이 적혀 있을 때는 네. 안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야. 네. 이미 영양선상에 들어가 버려. 우유일 때는. 예. 네, 이해가지. 예, 예, 그러나 귤이나 독립적인 사과나 이런 거는 개성이 따로 돼 있는, 분리된 거. 그런 것들 같이 있어도 옆에 예. 내 이름이 있어도 영향이 없어. 그 예를 들어서 예. 아버지가 축복받아도 돼서 아들 축복 안 받으면 되나? 아닙니다. 똑같아. 예. 안 섞이는 거야. 알겠지? 예, 아들 따로 받아야 돼. 손자 따로 받아야 되는 거야. 예. 축복을. 아버지 축복 주는데 아들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 묘자리나 집터나 명당이 돼요. 예. 그런데 혈육관계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달이 안 돼. 이제 이해가지? 네. 그와 똑같아. 네. 그게 그 증거야. 네. 아버지 축복 받나요? 아들도 축복 들어갔겠지. 택도 없는 말이야. 안 들어가는 거야. 네. 조상 묘나 이런 그 아버지와 연관된 껍데기들은 다 들어가. 그런데 네. 독립된 아들, 독립된 손자, 그 축복을 따로 받아야 돼. 이제 이해가지. 그런데 네, 우유는 이게 독립된 게 아니야. 네. 옆에 우유 갖다 놔도 우유라는 동일체야 이게. 아. 팍팍 들어가 버려 같이. 네. 같이 불로유가 돼 버려. 그러니까 뭐 홍영명 지금만 불러야 되냐 옆에 우리 거 해놔도 되더라 뭐 이렇게 시비 걸면 기가 막히는 이야기야 그거. 그거는 여기에 예수 석가만 있으면 떨어지는데 홍영명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야. 네. 네. 그럼 여기 예수 석가를 별도로 해보자. 네. 자 이게 석가. 네. 자 봐봐. 이거 힘이 없는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여기 홍영명을 써버리면 여기다가 네. 같이 힘이 나와버려. 아. 이제 이해가 돼. 네, 이해됩니다. 예수 잡아봐. 네. 예수 무슨 힘이 있노? 없습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 거야? 내 거지. 네. 내 거 때문에 예수 석가가 붙어 있는 거야. 네. 있어도 관계없다. 아... 이제 이해가죠?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는 인간들한테 설명하려면 힘들어. 굉장히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의 불로유를 지구인들한테 처음 내가 주는 거야. 네. 맞지? 맞습니다. 예. 이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앞으로 수명이 이게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거든. 이 암흑 물질이야. 네네. 그러니까 늙지 않는 물질이야. 와. 그러니까 이게 분열을 해가지고 이게 뭐 부패가 되나?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네. 성장도 안 해. 네. 그 상태 영양가는 유지되면서 우주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바뀌면서 암흑 에너지가 무한대로 나와. 그러니까 섭진을 몇 년간 못 고치던 치과 의사가 불로유 한번 딱 발랐는데 완치. 네. 아까 또 그런 사람이 왔어. 아니 자기 습진이 몇 년 됐는데 불로유 바르고 나서 완치됐대. 와서 보여줘. 아까도 그 사람이 왔잖아. 네. 나이 많은 사람. 네. 여기 있는 여기 근육이 찢어져 수술해야 되는데 불로유 맞고 괜찮다는 거죠. 그지? 네. 그지? 네. 잠깐만 있어봐. 네. 자 봐.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병약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약골로 살아왔습니다. 성창욱 75세. 네. 그러잖아. 네. 그동안 큰 수술만 8번 하였고 신이님 아련하기 전에는 설사와 변비로 고생하며 특히 새벽까지 잠 못 들고 새벽녘에 눈 붙이며 고생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잠자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우연히 신이님 유튜브를 접하고 하늘궁을 방문하여 신이님 아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이님을 거부하는 가족들을 설득하고자 우유에 신이님 사진과 이름을 써서 2년을 보관해 오던 중 김해 영성센터장의 권유로 불로유를 마시고 발랐습니다. 그지? 네. 3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불로유를 만들어서 아침 저녁 종이컵 반컵씩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대대로 이제 대머리 앞니마에 제법 많은 머리숱도 생겨났고 오. 대머리가 이제 없어지지? 네. 손등에 검은 점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달라지지? 네.
가장 신기한 것은 30년을 알아오던 과민성 대장이 말끔이나 속이 편하고 응?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니 날아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약이 있나? 없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이건 순수한 거예요. 평생 고생하던 무좀도 가렵지 않게 되었고 예, 애먹이던 섭진도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다 나버렸대요. 그지? 수술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는 왼쪽 어깨의 인대 파열도 완쾌되었습니다. 인대 파열까지도 영향이 다 불러요가 영향을 줬다는 거야. 먹어버리면. 특이하지. 정말 만병통치야. DNA를 작용해가지고 혈관 그 인대를 늘려버려. 연결돼버려. 얼마나 대단해. 되었습니다. 강한 반항을 보이던 아들도 어느새 저항감이 없이 신임이 사진이 붙은 블루오일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들이 말이야 허경이한테 간다고 대들다가 블루오일을 지금 먹고 있대. 강한 저항감을 하던 아들이. 또 그것뿐이 아니야. 10년 전에 그만둔 회사의 사장에게 블루오일 추천하여 하러 갔다가 아들이 사장 자문역 일본 업무계 일본 사람이 어? 자문역으로 취직까지 하게 되었어. 신인님 아래는 4년 만에 환골탈태의 몸이 되었고 기나긴 무직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취업도 했잖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삶은 연습이었고 이제부터는 참 인생임을 깨달으며 신인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인님 감사합니다. 신인님 사랑합니다. 신인께서 하시는 본관 짓는 일 건축 후원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우기를 성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서 2023년 1월 9일 창원에서 성창호 올림. 그러면 이게 어디 가짜요?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 네. 진짜 편지야. 네. 친필로. 네. 그거 내가 편지 봉투 이 사람. 네. 그러면 이 편지들이 전부 이 실제 겪었던 편지들이. 네. 전체 이게 블루에 대한 편지가 많이 오니까. 오늘 여자가 보냈네. 신님 감사합니다. 2018년 처음 신님을 알으라고 신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약을 먹고 있는데 약도 안 먹게 되었고 남편은 대장검사에서 선종 1기 판정하고 수술하고 신님의 성령으로 암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자식을 비롯해 친정시댁 부끄러움까지 부모님까지 축복과 맹패 23행을 끝냈습니다. 많이 했지? 예. 내년부터는 건축기금을 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내년 신인님 경탄일날 대천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광주에 있는 여자야. 금년의 큰 성과는 큰아들이 하늘궁 다녀온 뒤 치킨집을 하는데 160도의 끓는 기름에 잘못해 손을 넣어 찌지직 소리가 날 정도였는데 손이 익었어. 그런데 되지 않고 멀쩡한 손을 보고 놀라더니 거디 신인님을 믿게 되었고 아들이 그지? 점점 사업이 잘 되고 매일 천사님과 대화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는데 이 상권이 더 상권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안티하는 것 없이 남편과 가족들이 이 엄마의 하는 일을 반대 안 하고 믿어주고 따라주는 식구들이 많아 행복합니다. 신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이희자.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편지가 가짜가 아니요. 이 블루유의 효과는 대단해. 저는 그 피부염만 낫는 것까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관절도 낫고. 관절? 이제 뭐가 뭐냐 그게 팍팍팍 늘어나요.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래.